씻어도 될까요? 예. 네. 가볼게 점 한번 보고.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네. 93년. 93년. 네. 9월 21일생. 9월 21일생. 네. 여자입니다. 여자. 94년생이 몇 살이지? 성씨? 권씨입니다. 권씨? 네. 휴, 93년생 권씨. 권씨. 어허, 여보소사.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방울 붙이 한번 흔들어볼까? 이 하도 안 흔드니까 저 사람 무당 맞나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래서 나도 봐도 부채를 한번 흔들어 보자. 오호호. 오, 이 사람이 훅 들어온다. 첫 번째 우리 무당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손님 들어오면 이제 뭐 사주가 높고 세면 신의 가물이 많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의 가물도 많고요. 두 번째는 끼가 다분하다. 뭐 물론 연예인 사주를 줬으니까 끼가 다분하겠죠. 그리고 겉모습하고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질적인 모습하고는 정말 많이 틀릴 거예요. 왜? 겉은 이쁜 공주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은 그렇게 부모의 덕을 받고 살아온 자손도 아니고 힘들게 지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근데 얘 이상하게 제 눈에는 제 이 하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 수전, 재작년 수전,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 죽을 고비 넘겼다는 게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지 스스로 뭔가 자해라든지 목숨을 뭐 좀 뭐라 해야 되나 살기 싫어서 뭔가 좀 그런 게 조금은 삐쳐진다. 마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아니 그냥 좀 그래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칼을 대고 가야 되는 수전이지만 지 스스로가 몸에 상처를 내고 흉터를 내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친구네. 그리고 신명이 조상의 조상 신가물이 너무 앞을 서요. 그리고 자살 연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안에 보면 자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집안에 자살한 청춘자의 연가가 이 자손의 몸에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나의 돌팔구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거지. 약을 먹어서 죽어볼까, 목을 메어서 죽어볼까, 뭐 하다못해 뭐 칼로 자해를 해서 죽어볼까. 제가 볼 때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든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게 한 두 번, 세 번 그렇게 느껴진다. 불쌍하고 가엾다는 말이 느껴진다. 겉은 멀쩡하고 이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속은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사람들이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구슬에 시달리고 항상 피해는 얘한테 돌아오고 좀 불쌍하고 가엽네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불쌍하고 가엽게 느껴지고요. 다시 뭔가를 지금은 활동하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 기운으로는. 하지만은 앞으로 또 이렇게 활동의 발판이 돼서 내년 올 신축년 하반기 내년에 접어들어서는 뭔가 또 활동의 변화가 느껴지고 근데 주위에 남자든 여자든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내 입에서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새롭게 살아가는 만큼 주변 정리를 싹 다 새로 하시고 이렇게 조금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젊, 나이가 29인데 참 뭐지? 왜 이러지? 좀 그래요. 어, 그래요. 좀 그렇다. 어, 이 사주는 이 찰령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내 앞에 있었으면 아마 제가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울컥울컥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젊은 친구가 얼마나 근데 이게 틀린 문자지. 얼마나 힘들면 지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자해를 할 만큼 그러니까는 살기 싫은 만큼 그랬을까? 좀 그래요. 이 친구는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분하고 연락되면 한번 오라고 하세요. 우리 신당님. 만약에 내가 지금 말한 게 다 맞다 뭐. 다 맞아요. 어 진짜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 나와 있는 정보로만 봤었을 때 네. 너무 정확해.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근데 그거를 실천을 하는 사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겉은 야리야리하고 어지고 순할지 몰라도 속은 정말 독해요. 그래서 내가 탁 마음을 먹으면 하는 사람 그게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그게 달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어 그리고 어 있는 사람은 또 자존감도 강하거든요. 이렇게 쫙 올라가고 한참 이렇게 조금 잘 나가다가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배신감도 받고 뭔가 이 본인도 실수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떨어짐으로써 어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조금 그는 뭐 이분은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조금 영적인 치료 어 무속인 분이 이렇게 좀 많이 빌어주고 많이 다듬어 주고 하시면 또 제2의 전성기 얼마든지 옵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은 얼마큼 화려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참 가엽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어? 네, 그 아이돌 그룹의 AOA라는 AO? 네, 그 서련 씨 아시나요, 가수? 왜 서련? 서련은 아는 서련 키 큰 여잔가? 네네. 어. 거기 그 그룹의 멤버 그 권미나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권미나? 잘 모르겠어요. 예. AOA, AOA. 지금 약간 뭐 개인 방송에 나와서 뭐 어떤 말들을 하고 제스처들을 하는데 시청자들이 보기에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나 약간 이렇게 보더라고요. 요즘에. 아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어 이제 공식적은 아니고 뭐 어떤 좀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아무튼 좀 그 아까 제가 하는 얘기가 영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이분은. 솔직하게 조상의 가물에 너무 많이 휩싸여 있어요. 정말 이분은 영적 치료가 조금은 급한 친구다.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2년 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빨리 치료를 안 받으면. 아, 저는 거기입니다. 아, 네. 마무리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살 연가가 딱 붙어 있으면 네. 무조건 자해는 해요. 자해를 막 했다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배 상처도 막 네네 보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게 보여요. 딱 손목도 있어요. 네 글을 쓰는 순간 막 네. 손에서 이렇게 막 팔에 피가 흐르는 게 보여요. 아 그러네. 이게 드디어 푹 들어왔다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정말 잘 나오구나 싶었어요. 들어와요. 네. 고향이 부산이네요.